지금 들으면 딱 좋은 노래를 바로 들려줄게. 예쁜 목걸이를 사주고 싶지만 멋진 차를 태워주고 싶지만 예쁜 옷을 입혀주고 싶지만 오나 좋은 곳에 데려가고 싶지만 주머니에 넌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널 잡을 수가 있어. 내 생활은 너에게 어울리질 않는데 그래도 내 곁에 있어주겠니.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 본 이 목소리밖에 없다.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래 본다. 너는 괜찮다고 말을 하지만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행복하다고 늘 말해주지만 너는 더 바라는 게 없다고 하지만 예쁘고 좋은 것들 재밌고 멋진 일들 너도 분명히 하고 싶잖아. Baby 내 곁에 있어주면 못하는 걸 알잖아. 그래도 내 곁에 있어주겠니.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너 정말 가진 게 이 목소리밖에 없다. 너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래 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래 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간 작업실 호스트 B2B 현식입니다. 오늘 조건 씨의 라이브로 야간 작업실 문을 열었는데요. 네, 멋진 라이브 들려주신 조건 선배님,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정 12시에 함께 야작실에 놀러 온 네, 2AM의 조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에 이제 야간 작업실은 나오셨었고 제가 하는 야간 작업실은 오늘 처음이신데. 네. 네, 어떤가요? 여기 분위기. 네. 이걸로 하는 거. 네, 네,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노래는 이걸로 하면 되죠.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적재 씨 네. 가 하실 때 2AM으로 이제 방문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혼자서 예. 또 오랜만에 이렇게 놀러 왔습니다. 어때요? 분위기 괜찮나요? 여기? 아니 분위기가 네. 뭔가 되게 약간 이 시간과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바이브가 굉장히 네. 잘 흐르는 것 같은 네. 느낌의 스튜디오고 뭔가 좀 우주 스페이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우주를 좋아해서 약간 네. 우주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평생 가질 수 없는 중저음 보이스의 그 현식 씨의 그 목소리가
이 야작실과 너무 잘 어울리는 아이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랑도 너무 이 분위기와 잘 맞는 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원래 또 새벽에 또 가장 또 어울리는 가수 아니겠습니까? 2AM. 그렇죠. 저희 오전 네. 2시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오전 2시에 노래가 그렇게 썩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목이 네. 잠기는 시간이라. 맞죠. 네. 거의 아, 들어오자마자 어, 라이브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너무 좋아했던 노래인데 이렇게 제가 바로 옆에서 라이브를 들을 줄이야. 자.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사연이 왔는데요. 내 옆자리 비어있어 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건 님은 초면인 사람과도 금방 친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낯을 가린다고 하셔서 놀란 1인입니다. 네. 친한 사람과 안 친한 사람을 대하는 온도차가 크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사람과 금방 친해지는 것 같나요? 그리고 식스트의 첫인상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떠세요? 어떤 사람과 금방 친해지나요? 저는 생각보다 좀 내성적이에요. 네. 낯도 좀 가리는 편이고. MBTI도 I인가요? 그러면? MBTI는 E예요. 아, 네. MBTI는 네. 저는 ENFJ예요. ENFJ. 네, 계획이 99%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MBTI가 갱신됐다 그러길래. 맞아요. 하셨어요? 다시 했는데 또 ENFJ가 나왔는데. 네. 아이보다는 이쪽에 속하기는 한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왜냐하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워낙 좋아하고 네. 근데 이제 워낙 예능에 비춰진 그 저의 부캐였던 그 깝건이라는 네네.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모두와 다 금방 친해지고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낯을 많이 가려요. 그리고 뭐 회식 자리나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그래요. 근데 네. 또 노는 거는 좋아요. 노는 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네. 이랬다 저랬다 하기는 해요.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예. 네, 근데 상대방이 먼저 좀 마음을 열어주면 금방 퐁당하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원래 낯을 가리는데 네. 상대방 분도 좀 낯을 가린다 네. 하면은 친해지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제 첫인상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언제 처음 봤을까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B2B와 2AM이 활동이 겹친 적은 없는 것 같고 네. 제가 회사를 들어오셨을 때 아마 그래도 그때쯤 제가 큐브 들어왔을 때도 네. 몇 번 오고 가면서 뵀던 것 같고 네. 또 제가 큐브 들어와서 새벽이라는 노래 맞아요. 를 음원을 솔로로 내셨을 때 이제 냈을 때 그때도 네. 봤었고 그게 저희 친형이 또 이제 뮤직비디오 감독을 맡아서 맞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새벽이란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제가 또 갔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그때 근데 네. 저 보러 온 거예요? 친형 보러 온 거예요? 겸사겸사 온 거죠 네 저희 어쨌든 한 식구니까 기부 한 식구고 네, 너무너무 또. 힘이 났었고 네. 현식 씨는 왠지 아이죠? 네 저는 아이 그죠? 네. 딱 봐도 아이 같아요 INTP입니다 네. INTP 네. N만 겹치네요 저희가 그러네요 네. N만 겹치네요 근데 약간 많이 어쨌든 다른 둘이서 이렇게 좀 저는 또 중저음이고 선배님 또 이렇게 하이톤이 계시니까 네. 뭔가 또 조화롭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쵸, 분위기가 그렇죠 약간 여기는 달이 떠 있는 것 같고 네. 여기는 뭔가 해가 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요 오늘 뭔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종원 씨한테 궁금하거나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야간 작업실 말머리 달고 문자번호 샵 711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보 이용료는 한 통에 100원이 듭니다. 네, 오늘 편한 분위기로 이렇게 함께 대화 나누면서 더 친해지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함께 할까요? 한 잔만에. 네, 코너 이름 들으니까 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느낌이 오시나요? 알코올을 드링킹 하는 건가요? 네. 말 그대로 저희가 뭐 알코올일 수도 있고 뭐 차일 수도 있고 네. 뭐 뭐든지 그냥 한잔 하면서 편하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제가 오늘 와인을 이렇게 화이트 와인인데요. 제가 한잔 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좋아하세요? 네. 뭐 좋아하죠. 선배님 좋아하세요? 와인? 저는 네. 단술을 먹어요. 아. 이거는 그렇게 달진 않을 텐데. 네, 근데 괜찮아요. 근데 네. 제가 술을 먹으면 네. 얼굴이 진짜 빨개져요. 아. 제가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이렇게
어 이거 뭔가 와인 ASMR 같은데. 그러니까요. 유튜브 생각나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저희 뭐 짠 한번 할까요? 네. 짠. 짠.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어 너무 좋네요. 어 향 좋은데요. 보건 말고는 네. 어. 술 마시면서 이렇게 네. 방송을 하는 게 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거의 없었고 이제 야간 작업실 하면서부터 이런 코너를 가져가지고 네, 평소에 저는 좋아하세요? 술 좋아해요. 네. 오, 좋아하세요? 주류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좀 센 거 좋아해요. 위스키. 아 독주 네. 이런 거 네. 뭔가 어울려요. 그래요? 네. 저는... 야행성이죠. 네 완전 야행성. 그래서 뭔가 집에서 그런 느낌 있는 음악 틀어놓고 위스키 한잔 할 것 그런 거 같아요. 너무 좋아해요. 네. 어. 거실에 이렇게 한 병 이렇게 두고. 저는 앉아서 먹는 술을 잘 못 먹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좀 이렇게 저는 서서 먹는 술을 서서 잘 먹어요. 신나는 뭐, 음악과 클럽이나 함께. 네네. 가서 아. 봉도 한번 타주고. 저는 완전 와, 진짜 상반돼. 네. 네. 진짜 너무 재밌다. 맞아요, 맞아요. 혼술은 그럼 아예 안 하시겠네요? 혼술은 저는 예. 저는 약간 그런 거를 아직 몰라요. 그 예를 들면 뭐 치킨에 맥주. 네. 그 막 여름에 무더위에 막 생맥주 한 잔. 네. 뭐 곱창에 소주 이런 거를 아직도 몰라요. 아, 그런 맛을 모르시는구나. 네. 또 제 친구들은 네. 이제 저녁 먹거나 이럴 때 막 소주가 땡긴다, 맥주가 네네. 땡긴다 이러는데 저는 그냥 콜라 사이다 먹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많이 드시더라고요. 콜라, 콜라 사이다. 네, 아니 오랜만에 이렇게 또 생방송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요즘 또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7년 만에 2AM으로 컴백을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6월 달에 이제 한국에서 2AM 콘서트를 했고 네. 원래 2월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를 걸리는 바람에 아, 네. 그래가지고 6월 달에 이제 콘서트를 하고 다음 달에 아 이번 달이구나 벌써 8월이네요. 맞아요. 네, 일단 네. 제 생일이 예정되어 있고요. 네네네. 8월 28일 날 파티하겠네. 그리고 네. 그 생일 전에 이제 일본을 갑니다. 오, 예. 예, 2AM 일본 콘서트가 오, 있어서 네. 와 진짜 오랜만에 가요. 부럽다. 제가 네. 여권을 이제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네. 6년 만에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본도 거의 한 6, 7년 만에 가는 것이고 와, 너무 재밌겠다. 그러니까 일본을 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네. 네, 저희는 어차피 뭐 콘서트로 일을 하러 가는 거긴 하지만 네. 일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러워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또 요즘 또 유튜브도 아, 예, 네. 예. 하시면서 지내시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그 맨날 그 5층 영상팀 그 조그만 그 스튜디오에서 먹방 아, 촬영을 거기서 하시는 거였군요. 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우연치 않게 그냥 네.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네. 먹방을 했는데 갑자기 그 구독자랑 조회수가 느는 거예요. 저는 막 네. 이렇게 대식가는 아니에요. 그쵸, 근데 네. 제가 먹는 게 참 복스럽게 보이나 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사이다를 먹다가 목에 걸렸어요. 네. 걸렸는데 그게 갑자기 떡상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그런 소리 네.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제 목소리에 개구리가 산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갖고 자꾸 네. 의식이 돼요. 아. 물만 먹어도 그런 소리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또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그러셨잖아요. 그니까요. 네. 목젖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뭐 다들 이미 보셨겠지만 뭐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네. 추천드립니다. 네. 네. 봐주세요. 네, 오늘 또 시작을 이 노래 라이브로 네. 하셨습니다. 네. 야간 작업실에서 들려주고 싶은 라이브로 이 노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00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네. 어쨌거나 새벽이라는 시간이 왔으니까 네. 2AM의 데뷔곡이기도 하고 데뷔곡이기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야작실 바이브와 느낌과 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 어딜 가든 네 명이서도 그렇고 혼자서도 그렇고 몇 곡 네. 이렇게 의뢰를 받을 때 이 노래는 늘 부르는 것 같아요. 필수곡이구나. 네, 거의 필수곡으로. 혹시 평상시에도 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을 가거나 네. 뭐 그럴 때도 2AM 노래 자주 부르시나요? 아니요. 전혀 안 부르세요? 저는 노래방 네. 가면은 뭐 뒤집어지죠 뭐. 아, 거의 뭐 그냥 가요 매들. 앉아있지 않겠군요. 네, 노래방을 생각보다 잘 가진 않지만 네네.
이제 어쩌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친구들하고 아. 가면은 이제 90년대 가요. 네네. 이제 제가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때 인기 있었던 선배님들 네. 가요 메들리를 이제 쭉 부르고 네. 거의 앉아 있지 않고 그다음 날은 거의 못 일어나요. 목에 담이 와가지고. 그렇겠네요. 저는 거의 엉덩이를 떼지 않는데 진짜 정반대다. 그래서 현식 씨 네. 같은 성향의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네. 거의 제가 뭐 쇼를 하죠. 재밌겠네요. 어떻게 저런 네. 사람이 다 있나라는 표정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 네. 보면 진짜 신기하죠. 저는 거의 뭐 기가 빨려서 가더라고요. 네. 네. 궁금하다. 아니 제가 사실 고등학교 축제 때 이 노래를 불렀었어요. 오, 네. 네, 친구들이랑. 오 진짜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제가 처음 뭐랄까 음악을 이제 진지하게 해야겠다 했을 때 이제 선배님 노래를 많이 들었었죠. 그랬구나. 아니 네. 곡도 너무 잘 쓰고 발라드도 너무 감성이 좋잖아요. 네, 좋아하죠. 네. 나중에 저희 2AM 곡도 한번. 네. 그럼요.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진짜로 뭐 원하시는 느낌의 네. 곡을 말씀해 주시면 네. 같이 작업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정말로. 좋죠. 네. 의미도 있고. 네. 네. 아싸 보셨죠, 여러분? B2B 팬분들 보셨죠? 좋습니다. 저는 영광이죠. 네. 아니 오늘 또 그룹 노래도 좋지만 저는 또 아까도 얘기했던 뭐 새벽이란 곡도 있고 조건 선배님의 솔로 곡들도 네. 너무 좋아했는데 네. 오늘 또 참 감사하게도 오늘 솔로 곡 중 또 하나를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네. 네. 제가 그 솔로 곡을 여러 번 발매를 했었는데. 네. 오늘 이제 현식 씨의 이 아작실에서는 네. 제가 그 첫 번째 솔로 앨범을 부르기에는 네. 분위기가 안 맞더라고요. 그쵸? 그거는 힐 신고 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횡단보도라는 제가 이제 JYP에 있을 때 네네. 함께 곡 작업에도 참여를 하고 작사 작사도 네. 참여를 하고 사실 새벽이랑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새벽이 근데 좀 어렵죠 난이도가 진짜 이 시간에, 높아요. 네, 이 시간에 부르기에는 너무 너무 어렵죠. 네, 제가 그 새벽 네. 활동할 때 그 네. 사전 녹화를 진짜 새벽으로 잡아주시더라고요. 아, 새벽 시간에. 와.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고민을 하다가 네. 뭔가 횡단보도라는 노래를 굉장히 오랜만에. 라이브로 부르기도 하고 네네. 지금 이 시간에 듣는 청취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잘 전달이 될 것 같아서 네. 횡단보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로 청해 듣고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안녕 난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하지 가지 말라 잡아볼까 기대를 했던 내가 참 바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이 길을 참고 건너면 참아 애써 반대편에 도착해 뒤돌아보면 네가 가버렸을까봐 겁이 나서 그 자를 떠났을까봐 겁이 나서 사라졌을까봐 겁이 나서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 이젠 말할게 너에게 하려 했던 말 지금 말할게 너를
너를 좋아했었다는 말을 하려던 내가 참 바보지. 끝내고 싶지 않던 이 길을 참고 건너면 네가 가버렸을까봐 겁이 나서 그 자리를 떠났을까봐 겁이 나서 사라졌을까봐 겁이 나서 겁이 나서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 혹시 네가 아직 그 자리에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 아니 아까 이 노래 부르시고 목이 풀렸나 봐요. 네? 목 상태 너무 좋은데요 지금? 아니에요. 네, 2AM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목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때도 있고 네. 저럴 때도 있긴 한데 네. 오늘 뭔가 이 스튜디오 분위기도 그렇고 네. 이제 현식님께서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네. 그리고 네. 앞에 이제 화이트 와인도 네. 있으니까 아, 제가 한 모금 하면서 들으니까 네. 더 좋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 노래가 7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 네. 진짜 오랜만에 라이브로 하신 거잖아요. 저 거의 7년 만에 부를걸요? 그래요? 아니 어때요? 지금이랑 뭐 그때랑 좀 오랜만에 불러봤는데 감성이 좀 다른가요? 아 일단 제가 빈말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야작실에서 부르는 이 느낌이 네. 굉장히 뭔가 집중도 되고 뭔가 사운드도 좋죠. 여기 사운드도 되게. 너무 네. 좋고요. 네. 음향도 너무 좋았고요. 네. 리허설을 안 했어도 되는 그런 환경에서 네. 노래를 했다라는 게 너무 지금 일단 후련하고 오랜만에 부르니까 네. 약간 이게 그래도 그쵸. 데뷔 연차가 돼도 그냥 평생 되죠. 긴장이 네.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긴장이 뭔가에 확 몰입감으로 와가지고 네 노래 부르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여기 저희 야작실이 진짜 가수들이 노래하기 가장 좋은 뭔가 네. 조건이 있는 그런 너무 느낌이에요. 좋아요. 네 지도근님께서 노래 천재임을 확인하는 중. 감사합니다. 홍콩님은 이거지 이갬성이지라고 하셨고 바다깊이님은 목소리가 참나 말도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천재라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천재라는 단어를 보니까 예전에 그 처음 진짜 선배님 어렸을 때 그 영재 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그 박진영의 영재 육성 프로젝트 99%의 도전이에요. 그걸로 이제 연습생이 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때가 2001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그거를 봤던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 한 살 차이니까 아니구나. 아니죠. 세 살, 네 살 차인가? 세 살. 제가 92년생이고 제가 89년생이니까 네. 아, 그 정도 되네요. 네.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까 초등학생 제가 3학년 3학년 네, 그쯤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보고 그때 막 안경 쓰고 이렇게 노래하셨을 때 맞아요. 그때 막 해리포터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맞아요. 순풍산부인과에 출연하셨던 으찬이 닮았다는 맙소사. 소리도 네, 막, 네. 네,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기억해 천재... 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때 좋은 선배님이랑 그때 또 지솔 선배님도 네. 계셨고 막 선예 씨 맞아요. 선예 씨도 있고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기억이 맞아요. 네. 자, 아까 조건 씨의 요즘 얘기를 조금 했는데 네. 유튜브 얘기도 좀 했잖아요. 네네. 근데 유튜브가 되게 핫하니까 네. 조건의 복원 말건이란 채널에 네.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저 유튜브를 합니다. 네. 네. 그 유튜브 이름은 복원 말권이에요. 네. 처음에는 복원 말권이라는 이름을 정했을 때 네. 와 이름 너무 잘 지었다고. 아 누가 지은 거예요? 그 저랑 되게 친한 형이 있어요. 네. 저에 대해서 제가 아티스트로 이제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네. 조언도 해주고 굉장히 옆에서 아무튼 굉장히 영감을 주는 형인데 제가 네.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까 복원 말권이라는 아이디어를 줘서 네. 바로 꽂히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당장 복원 말권이라는 이름으로 개설을 했고 네. 근데 이게 복원 말권이잖아요. 처음에는 네. 제가 자신감이 넘쳤어요. 아 유튜브 시작하는 게 네. 네네. 보던지 말던지 알았어요. 네, 복원 말건 상관없다. 네, 그리고 그런 뜻도 있었지만 사실 네. 그 채널의 정체성은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 네. 이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 제가 이제 가수로서나 제가 앞으로 좀 가려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좀 유튜브에 좀 담아내고 싶은 네.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먹방에서 터졌어요. 그게. 갑자기 터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AM 이제 앨범을 낼 때 JYP에 가서 진영이 형이랑 같이 맞아요. 이제 녹음하는 작업하고, 네. 녹음하고 그게 조회수가 100만이 훨씬 넘은 거예요. 와, 네. 그 이후로 뭐 아니 그래서 이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아니 이게 또 어쨌든 되게 핫한 영상들도 있었고 말씀하신 네. 것처럼 되게 본인이 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이렇게 뭐 내가 재밌어서 뭐 보고 또 보고 그러기도 하나요? 그럼요. 저는 가장 최근에 올라와 있는 게 제가 요즘 이제 골프를 네.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골프랑 저랑 굉장히 안 맞는 스포츠일 줄 알았는데 저를 좀 뭔가 이렇게 착 차분하게 네, 차분하게 네. 만들어주는 스포츠더라고요. 잘 맞나 보네요. 그래도 네, 생각보다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소소한 일상들도 좀 담아보고 그리고 또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두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좋은 거는 팬분들이나 구독자분들한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기록으로 남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또 보고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네. 좋다. 왜냐하면은 저는 사진 찍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약간 아날로그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는 건 사진뿐이잖아요. 네. 나중을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저희 집 강아지가 가가 비버예요. 네네. 그 이름이 네네. 레이디 가가랑 이제 저스틴 비버로 해가지고 네. 가가 비버랑의 그런 일상들도 브이로그로도 담고 하는데 저는 제 것 많이 봐요. 근데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유튜브가 다양하죠. 먹방도 있고 뭐 그 네. 2AM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뭐 아티스트로서의 모습들도 노래 커버하는 네. 것도 있고 뭐 하이힐 댄스도 있고 네 그러니까요 진짜 네.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해요. 왜요? 봐주나 보다 진짜. 아 봤죠 당연히. 진짜요? 네. 네. 그러게 늦게 자니까 심심할 때 한번 봐줘요 한 번씩. 예. 재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니 뭐 충분히 홍보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구독과 그러네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여러분. 네. 아니 요즘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컨텐츠나 뭐 그런 거 있으면 뭐 네. 스포 해주세요. 계획하고 있는 컨텐츠는 네. 일단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배드민턴을 쳤어요. 네네. 근데 또 그 배드민턴을 네. 또 이용대 선수님과 진짜요? 쳤어요. 오. 그래가지고 원포인트 레슨을 받는 거를 촬영을 했어요. 오, 네.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이용대 선수님께서 이제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시는데 제가 생각보다 배드민턴에 소질이 있더라고요. 오, 그래요? 근데 좀 얌생이처럼 친대요, 저보고. 얄밉대요. 네. 그래갖고 지금 저희 큐브 영상팀에서 열심히 편집을 하고 계신데 저도 이제 같이 작업실이 같은 층에 있어서 네네. 자주 영상팀 직원분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네. 꽤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쩌다 보니까 네. 이제 골프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하시네요. 약간 네. 운동을 해요. 저 운동이랑 좀 거리가 멀거든요. 네. 저는 그냥 좀 그냥 뭐 웨이트를 하거나 네. 뭐 필라테스 하거나 저는 구기 종목이나 이런 스포츠가 저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안 어울리게 네. 축구도 좀 해보고. 재밌겠다. 네. 네. 해볼까? 구기 종목 진짜 축구 같은 거 하시면 재밌을 것 네. 같은데요. 그런 생각도 네. 들고 또 이제 저희가 다음 이번 달에 이제 일본 콘서트를 가니까 네. 또 좀 이제 틈틈이 또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담아볼까 생각도 있고. 좋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요즘엔 어쨌든 진짜 다양하게 이것저것 많이 하셨네요. 골프랑 그쵸? 뭐 진짜 배드민턴이랑. 네. 네. 자, 이 정도면 보건말건 홍보는 다 한 것 같고요. 아, 네. 너무 좋다. 자,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직접 읽어주실래요? 줄 수 있는 게 어디 몇 페이지예요? 4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에. 네. 줄 수 있는 게 이 사연밖에 없다 님 거 한번 읽어주세요. 아, 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실상부 대표 보컬그룹 두 분이 만나다니 실화인가요? 2AM도 B2B도 명곡이 너무 많잖아요. 서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뭔지 진짜 궁금해요. 혹시 괜찮다면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지예요. 제 소원입니다. 소원이래요. 아니 저희 B2B 노래 중에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왜 모르겠어요. 네, 뭐, 아, 그래요? 네, 왜 모르겠어요. 네. 같은 회사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회사 같은 식구이기 전에도 저는 음악 방송을 좀 자주 챙겨보려고 하는 네네. 스타일이고 왜냐면은 저희가 활동 안 할 때 제가 활동 안 할 때 지금은 누가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또 차트에 이제 뭐 음악들도 많이 들어보고 네네. 다 그런 것도 이제 공부니까 네. 그렇죠. 저는 B2B 노래하면 이제 저희 감성에 네. 예를 들면 2AM 감성에는 뭐 그리워하다. 그렇죠. 네. 현식 씨가 쓴 네, 맞아요. 곡이죠? 네. 네. 떨려라. 네. 저희가 2AM이 그 노래를 커버를 할까 막 진짜요? 네. 했었어요. 너무 영광이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뭐 콘서트 준비하고 네. 또 저희 신곡 라이브 준비를 하는데 너무 네. 집중을 쏟느라고 아직까지는 하지는 못했는데 2AM으로 이제 그리워하다를 불러도 네. 왜냐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어쨌거나 랩 파트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저희 2AM에도 랩 담당 있거든요. 누구예요? 정진음 씨가 아, 네. 네, 잘못했어라는 곡에서도 랩을 했었고 네. 웃는 광대로 맞아 이거 이거 웃는 광대 네. 랩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서 네, 저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2AM 선배님 노래를 진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도 불렀듯이 이 노래 불렀다고 이 노래 했었죠. 불렀었고 그럼 그때 같이 부른 거예요? 네, 넷이서 친구들하고 네. 그중 한 명이 엑소의 디오. 오, 네, 같은 동경수 씨요. 네, 경수랑. 그랬구나. 네, 그랬었습니다. 신기하다. 네. 제가 너무나 평소에 최 보컬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요? 분들이 저희 노래를 불러주셨었네요. 네, 그렇게 큰 거죠 저희가 선배님들 보고. 와. 자, 그러면 제가 그러면 네. 한 소절 불러볼까요? 그 뭐 불러보지? 제가 이 노래 사실 말고 또 좋아하는 곡이 혹시 말고, 있나요? 많죠. 뭐 일단 첫 앨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 이 노래랑 어떡하죠? 아니, 어떡하죠? 아니라기에도 있고 뭐 친구의 고백도 많이 맞아요. 들었고 뭐 고백 그 아 고백이래 그 친구의 졸업 고백. 졸업도 많이 졸업, 들었어요. 창민이 형이랑 네, 그것도 많이 들었고 네. 떨리는데 왜냐면 제가 일어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괜찮아요. 오늘 선배님이랑 대화를 나눈 사람이 처음이니까 목이 좀 키 네. 낮게 네 그러면 그냥 후렴 짧게 네 아 베이베 이제는 내게 와 and be my lady 너무나 오랫동안 지켜봐서 말없이 서서 안타까운 가슴을 숨기며 네, 이 정도로 네. 아. 대박. 네, 와,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 네. 와, 함도 넣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다. 네. 어, 좋네요. 너무 좋은데요. 친구의 고백을 불러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네. 사실. 아, 근데 진짜 많이 들었어가지고. 네. 많은 곡들을. 네. 네. 저희는 친구의 고백이 그때 당시에 인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어. 친구의 고백이 아마 2009년도인가 그랬을 텐데. 네. 그랬는데 많은 남성분들께서 노래방에서도 엄청 많이 불렀죠. 불러주시고. 네. 저희 뭐 실용음악 뭐 보컬 학원 같은 데에서도 엄청 많이 이렇게 부르고 했었어요. 막. 어, 근데 또. 네. 느낌이 다르네요. 어, 그래요? 네. 네. 저랑 이제 목소리 톤도 완전 맞아요. 반대이기도. 네. 하고. 근데 뭔가 그 저희가 부른 친구의 고백은 약간 막 되게 절규라면 현식 씨가 불러주신 친구의 고백은. 네. 뭔가 되게 잔잔한 고요한. 어. 바다 앞에서 울부짖는 듯한. 오,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그런 느낌. 바다도 제가 좋아해서. 네. 아, 그럼 저도 뭐 불러야죠 뭐. 어, 불러주시면 좋죠. 저는 저도. 네. 그럼 저는 제가 가사를 찾고 있었어요. 네. 어디야? 저도 그럼 짧게. 어,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저도 처음 부르는데. 네. 네, 서툴더라도. 네. 아, 이해해 주십시오. 원래 음은 모르시죠? 그냥 제가 네네, 편하게. 네네, 편하게 해 주세요. 아.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차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난 그냥 그렇게 살아. 너를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 와, 오,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목이. 네, 아, 진짜 목이 쉬고 있어요. 아니,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 아닙니다. 오, 와, 어, 진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배님. 네, 2AM, 저희. 네. 기회 되면은 2AM. 네. 버전으로 한번. 네, 어, 불러보는 것도 나쁘지 진짜,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렸었어요, 지금.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수미님께서 그냥 미쳤구만 둘다라고 하시고. 아유, 현정이님은 큐브 듣고 있다면 당장 두 분의 듀엣 추진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대표님 좀 듣고 계시면은. 네, 뭐. 네. 콜라보도 좋고. 어, 진짜 뭐 B2B 2AM 콜라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 뭔가 그 컬러 톤이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오, 진짜로 재밌겠다. 그죠? 네. 한번 그 서은광 이사님께 그러니까 서 이사님께 한번. 네, 이사님이잖아요. 네. 얼마 전에 박미선 누나하고 같이 은광이랑 유튜브 찍었거든요. 어, 그래요? 네네. 그러고 이제 미선 누나가 이제 은광 씨한테. 네. 너가 왜 이사냐고 하는 것도 없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겠다. 네. 어, 아, 그것도 올라왔어요 벌써? 왜 못 올라 봤지? 미선 임파서블 올라와 있어요. 아, 거기 올라왔어요. 무슨 NFT 때문에. 네. 같이 촬영을. 아, 했는데. 아, 그, 아, 그때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그 채널도 재밌는데. 여기 댓글에도 있네요. 서희사님은 힘이 없다고 점점점. 네, 어, 힘이 없어요. 네. 제가 이렇게 잘 재밌다. 해야지 힘이 생깁니다. 네. 아니, 2AM이 진짜 명곡 맛집인데 인정하시죠, 솔직히. 네. 어, 이번에 좀 인정을 하게 됐어요. 어, 왜 이번이? 왜냐하면은. 네. 저희가 이제 콘서트를 9년 만에 했거든요. 네. 어, 근데 이제 트랙 그 샌리스트를 이제 회의를 하는데. 네. 이제 타이틀 곡만 10곡이 넘더라고요. 어, 그쵸. 근데 그 곡들이 다 거진 다 떼창이 안... 가능한. 네, 그러니까요. 곡들이길래. 네.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2월 예정이었던 게 6월로 옮겨지면서. 네. 이제 같이 함께 부르는 떼창도 가능해지고. 어, 너무 좋았겠다. 네, 네. 그러니까 어, 너무 너무 뭔가 우리가 자부심이 생겼겠네요. 명곡이 많구나. 네. 그래서 저희 아니 근데 뭐. 네. 그동안 프로듀싱을 하신 분들이 뭐 박진영님이랑 뭐. 네. 방시영님도 많이 하셨었고 있었고 뭐 김도훈 작곡가님도. 네. 있고 뭐, 되게 거, 다양해요.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엄청 나름 잘 나가는 최고의. 네. 그런 프로듀서들이 해주셨었는데. 네. 뭐 당연히 뭐 명곡밖에 없을 수밖에 없죠. 이번에. 네. 컴백했을 때도 저희가 더블 타이틀이었는데 이제 하나가 박진영님이랑. 네. 방시영님이랑. 네.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 가수가 어디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와,
자, 2AM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작년에 어쨌든 무려 7년 만에 컴백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쭉 이어서 활동하는 것보다도 이게 7년 만에 컴백을 하신 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7년 만에 나오게 됐고, 또 활동을 마무리하니까 또 어땠는지 또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네 명은 그러니까 7년 전에 네. 언제든지 이제 2AM으로 저희가 다시 합칠 때 네. 누구도 거절하지 말고 함께하자라고 약속을 네네. 했었어요. 약속을 하고 나서 7년이란 시간이 흐른 거죠. 네. 그러면서 사실 7년 만에 앨범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을 내준 멤버는 수롱이 형이에요. 네. 수롱이 형이 굉장히 정말 뛰어다니면서 미팅하고 또 저희가 다 회사가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네 명의 각자의 회사에 제일 중요한 계약서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들었죠. 진짜 힘들었겠다. 거의 1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 계약서만 만드는데 네. 그랬었고 그 틈틈이는 만났어요. 군대 가 있을 때도 휴가 나오면은 또 만나서 네네. 전역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플랜도 짜보고 계속 어쨌든 계획이 있었군요. 네, 네. 그랬는데 다행히도 각자의 회사가 너무나 흔쾌히 또 동의를 해주셨고 네. 그래서 2AM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너무 오랜만에 앨범을 냈더니 네.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이랑 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그룹이라는 것은 네.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은 네. 쉽지 않아요. 그럼요. 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지만 네. 저희가 이번에 오랜만에 컴백했을 때에는 이제 다 30대가 되었고 네. 뭔가 이 여유로움도 생기고 네. 이 마음의 여유도 그쵸. 생기고 네. 그리고 어렸을 때 데뷔했을 때는 기약이 없잖아요. 네. 기약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던 거죠. 좀 뭔가 나에게 휴식을 주고 싶은데 네.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니까 이번에 앨범 냈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활동을 해도 브레이크가 있을 거야 네. 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니까 진짜 편한 마음으로 네, 너무 편한 네. 마음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진짜 말씀하신 게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어쨌든 10년이 넘게 활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네. 잘 알고 있죠. 뭐. 네. 네. 저희는 뭐 저희도 2AM 선배님들처럼 너무 친해서 다들 그래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4명에서 네. 보면은 네, 별로 부딪힐 일도 없고 네. 그리고 지금은 뭐를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했을 때 부딪힐 거를 알아서 애초에 안 해요. 피하는구나. 애초에 그냥 안 하는구나. 네. 애초에. 네. 좋습니다. 뭐 완전체로도 앞으로도 또 활동하는 모습 앨범도 내주시고 하는 모습 네. 계속 보여주세요. 네. 그래야죠. 일단은 뭐 일본에서 하시는 콘서트 잘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조건은 절대 대충 안 해 님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무대가 음방 방송에서 시계 분장하시고 죽어도 못 보내 부르셨던 거예요. 왜 좋냐면 뭘 해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 네 분의 성격이 보여서 좋아합니다. 평소에도 좀 그런 성격이신지 궁금해요. 애매한 거 싫어하시죠? 라고. 네. 네. 사진 지금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 오디오. 오랜만이에요. 네. 와, 이거 진짜 핫했었죠. 아이고. 다 시간이 2시입니다. 네. 네. 근데 저기 보시면요. 네. 지금 저 화면에는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네. 진훈 군하고 수롱 군하고 저는 그 시계의 그 이 점 있죠? 네네. 이게 코 중앙에 있어요. 예. 근데 창민 형만 코 옆에 있어요. 왜죠? 왜죠? 저기에 창민 형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점 같다고. 아. 왜 코로 안 하시고 그때? 네. 저도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네. 일단 그 스케치북. 맞아요. 네. 네, 유열의 스케치북에서 이제 아마 그 크리스마스 특집. 네, 그때 뭐 거미 선배님이랑 거미 분장하시고, 뭐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파리 분장하시고, 파리 분장하시고. 뭐 김조한 선배님 막 무슨 뭐 슈렉
네네. 뭔가 분장하시고 그러니까요. 와 어마무시했죠. 네. 근데 저게 아직도 이렇게. 근데 이제 발라드를 부르니까 저라고. 네. 그러게요. 완전 진지한 표정으로. 저거 분장만 하는데 진짜 오래 걸려서 와. 반나절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대충 안 하죠. 네. 그래서 저희는 콘서트 할 때도 그 걸그룹 패러디 네. 무대가 오. 늘 있었어요. 오, 네네. 그러면은 그 걸그룹의 의상과 네. 메이크업과 완전히 확실하게 확실하게. 네. 그리고 저희는 그 명절만 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룹이었어요. 이게 설 되거나 아, 뭐 그런 특집 추석 방송 특집 때 네. 그때도 이제 걸그룹 패러디를 네. 진짜 어마무시하게 그쵸. 했었거든요. 저희 BTOB도 나름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그때는 운동을 더 할 때여가지고 아 이제 또 우락부락하고 네. 몸이 팔이 이렇게 보이는 옷들 많이 네. 입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거를 하자 하면 대충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아니면 또 뭔가 확실하게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무대 컨셉 같은 거 있을까요? 저는 이번 콘서트를 할 때 내심 기대를 했어요. 네. 아, 또 나의 판이 깔리는구나. 네네. 그래서 한번 신나게 신명나게 한번 이제 끼를 떨어봐야겠다 네. 했는데 이제 수롱이 형도 그렇고 창민이 형도 그렇고 네. 이제는 걸그룹 패러디 무대를 하기에는 나이도 있고, 있고 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더라고 네. 아니잖아요. 네, 그쵸.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멤버들도 다 솔로 무대들이 있으니까 네. 솔로 무대 때 굉장히 네 제가 하고 싶은 무대를 했고 네, 네. 아무튼 옛날처럼 좀 그런 무대를 이제 더 이상은 못 하겠구나. 또 AM으로서는 완전체로는 네. 아니 뭐 언젠가 그쵸 뭐 디너쇼를 네. 할 때쯤 그때쯤 네. 그때는 또 다들 더 내려놓지 않았을까요? 그쵸 한번 또 안 네. 하시다가 또 한번 또 오랜만에 해볼까 할 수도 있죠. 네. 네. 어떤 무대 했었어요 BTOB는? 저희는 뭐 레드벨벳 또 했었고 네. 에이핑크도 했었고 뭐 그럼 네. 현식 씨도 했어요? 저도 뭐 드레스 같은 거 입고 막 아 진짜요? 네. 찾아봐야겠네 금발, 이따 가서 금발 가발 쓰고 막 했었습니다. 어땠어요? 네. 아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죠 사실. 부끄러웠어요? 네, 네 즐기지 못했어요? 잘 못 즐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습할 시간도 많이 없었어서 아~ 그 레드벨벳 또 딱 한 번 맞춰보고 막 아 그랬구나 하고 그랬어가지고 저희는 열정이 터져가지고 네. 잠을 못 그냥 그 아침까지 하고 갔어요.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 막 이러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고 오랜만에 한번 봐야겠다. 한번 보시면 엄청 웃으실 거예요. 아마. 네, 은광이 저 형이랑 이따가 네, 볼 거예요. 네,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네. 네. 다음 사연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네.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돌아와 님께서 조건님은 오랜 연습생 시절을 거쳤던 만큼 끈기와 노력과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 롤모델이시라고요. 작심삼일 끈기 부족 저를 위해서 혹시 끈기를 기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뭐 거의 지금까지의 가수들 중에서 거의 제일 기시지 않을까요? 연습생 기간이 네. 아... 그 힘든 과정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 연습생을 2567일을 했어요. 와, 네. 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진영이 형께서 다 이렇게 날짜를 세주셨더라고요. 와. 보니까 2567일이었는데 와. 거진 한 8년 가까이 했는데 네. 저뿐만이 아니라 또 길게 연습하신 지금 활동하고 계신 가수분들도 꽤 있어요. 있는데 제가 그 8년이라는 그 시간을 연습생으로 지내면서 네. 얻은 거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인내. 인내. 인내.
그러니까 인내를 하는 그래도 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끈기를 기를 수 있는 그것도 저는 좀 더 나중에 안 것 같아요. 어. 더 성인이 되고 네.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아요. 어. 군대를 가서 불침번을 서고 네. 근무를 서는데 네, 네. 저의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더라고요. 어, 그쵸. 그 시간은. 그런 시간이죠. 네. 네. 저는 네. 제가 아직도 제가 군대를 갔다 온 게 신기해요. 어. 네. 다들 그래요. 근데, 8년이라는 시간 후에 너가 데뷔를 할 거야 라고 했다면은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 네.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쨌든 네. 뭐 지나고 보니까 지난 거예요 시간이. 근데 제가 불침번 서면서도 느낀 게 나를 아는 순간 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찾는 순간 네. 그 순간이 뭔가 전구가 확 켜진 것처럼 네. 갑자기 오는 건가요? 그런 순간이? 네, 그런 순간이 왔어요. 저는 제가 저의 페르소나는 하이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하이힐을 신고 네네. 춤을 추거나 네. 워킹을 하거나 네. 하면은 제가 슈퍼히어로가 된 것 같아요. 오. 슈퍼히어로 영화 보면 네네. 다 그 슈퍼히어로들이 평소에는 일반인으로 네네. 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망토를 입거나 네. 토르가 망치를 들거나 네네. 하면 힘이 생기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는 하이힐을 신으면 제 힘이 생겨요. 그럼 군대에서는 힘이 아예 없었겠네요. 군대에서는 네. 군화만 신어야 되니까. 거의 뭐. 그래서 군화 뒷창을 갈까 생각했어요. 와. 아니면 중간이라도 좀 파면은 우스갯소리로 좀... 네. 네, 그랬었는데 나 자신을 아는 순간 뭔가의 목표가 생기면 네. 절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겨요. 나 자신을 아는 게 네.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그렇죠. 네, 네. 테스 형이 생각이 근데 나는데. 그게 되게 네. 각자 너무 다 달라요. 네. 왜냐하면 너무 다 다르잖아요. 사람 생긴 것도 다 다르고 현식 씨하고 저하고 MBTI도 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네. 네. 그 서로를 배려하고 네. 나랑 다를 뿐이지 뭔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는 순간 뭔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또 다른 여유가. 네네. 그래서 저는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결코 저한테는 헛되지 않은 시간이기도 했고 방금 네. 질문 주신 분한테도 이 끈기라는 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 꿈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돈을 모으는 걸수가 될 네. 수도 있고 뭐 나는 언제까지 결혼을 할 거야 가 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의 끈기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목표가 내가 내 자신이 아는 확고한 확신이 있다면 그냥 킵고잉 하시라고. 그냥 킵고잉. 네, 제 좌우명이에요. 킵고잉. 그래도 계속 가라. 그래도 계속 가라. 네. 너무 좋은 좌우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혹시 선배님도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네. 롤 모델이요. 가가 비버? 레이디 가가라 저스틴 비버? 네. 롤모델이라기보다는 레이디 가가도 그렇고 뭐 마돈나도 그렇고 막 네. 제가 평소 데이빗 보이도 그렇고 네. 제가 정말 많은 영감을 받는 아티스트. 보이랑도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네. 이제 화보를 찍었는데 네. 데이빗 보이를 오마주해서 이렇게 번개도 못 했어요? 알아볼 정도로 진짜요? 촬영을 네. 했는데 저한테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는 네. 너무너무 많아요. 네네. 그쵸. 당연히. 근데 저는 롤모델은 아직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롤모델은 항상 질문이 있었어요. 네네. 신인 때도 롤모델이 누구냐? 네. 그러면은 저는 뭐 박진영 선배님, 네. 뭐 엄정화 선배님, 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정현 선배님 노래로 오디션을 봤거든요. 근데 그들을 뭔가 오마주하고 싶은 저한테
너무나 에너지를 주는 선배님이시자 아티스트고. 네네. 저는 언젠가는 제가 저를 오마주하고 싶어요. 어. 네.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네. 시간이 더 흘렀을 때. 나중에. 네. 좋다 좋다. 그랬을 때에 어떤 화보나 어떤 작업을 찍을진 모르겠지만 그때 저한테 또 질문을 주시겠죠. 네. 롤모델이 지금까지 있었냐. 네. 롤모델을 찾았다. 저다. 나다. 나였다. 자기의. 근데 데이비드 보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우주를 좋아하니까 네. 되게 잘 어울리신다 선배님이랑. 네. 네. 제가 이따가 네. 끝나 제가 사진 보여드릴까요? 여기 직접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네네. 보여주세요. 제가 어떻게 촬영을 했냐면 네. 그 아직 작업 중인데. 오 진짜 거의 뭐. 네 이렇게. 와 대박이다. 작업을 했어요.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리나요? 보이의 그런 의상들이랑도 너무. 저는 평소에 그 데이비드 보위 음악 듣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네. 저는 프린스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다. 네, 너무 좋아해요. 다 제가 좋아하는. 진짜요? 네. 맞는 걸 찾았네요. 그러니까요. 공통점이 있네요. 공통점을 찾았네. 자, 오늘 진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누면서 네. 너무 편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근데 벌써 네. 벌써 끝나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1시야. 네. 그러니까요. 아니 저 서은광 씨는 네. 저번에 와서 1시간 40분을 떠들다 갔다면서요. 오늘 한 새벽 3시까지 하면 안 돼요? 저도 좋은데 사실 진짜 특집으로 2AM까지는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여기 뭐 카메라 감독님들도 계시고 음향팀도 그럼요. 계시고 고기를 끄덕끄덕 네 다들 또 퇴근을 하셔야 되니까요. 와 시간 네. 진짜 빠르다. 진짜 빨리 갔네요. 그러니까 저는 늘 느껴요. 제일 시간 빠른 게 라디오. 네 맞아요. 라디오도 진짜 시간 빨리 가고 네이버 나우도 너무 시간 빨리 네. 가고 또 재밌었으니까 또 빨리 갔죠. 재밌었네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야간 작업실 이렇게 와주셨는데. 일단 현식 씨하고 함께 네. 뭔가 스케줄을 한 게 그렇죠. 처음이죠. 네 처음이라서. 네. 뿌듯하고요. 네. 뿌듯하고 평소에 어쨌거나 활동이 잘 겹치지는 않아가지고 네. 이렇게 자주 마주칠 일은 없었는데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고 오랜만에 또 라이브도 하고 네. 네. 또 서로의 생각을 또 공유하고. 그러니까요.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끝나서요. 네, 네. 저는 2AM이어서 새벽 네. 2시까지 하나. 아, 저도 진짜 아쉬운데. 네. 뭐 그래도. 아,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좀 잠을 늦게 주무시는 편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끝나고도 집에 가서 무언가를 하세요? 그쵸. 뭐 작업도 하고 뭐. 집에서 주로 작업해요? 네, 요즘에는 집에서 많이. 그렇구나. 네. 저는 홈쇼핑 봐요. 아, 집 가서 요즘 뭐 사신 거 있어요? 아, 사는 거는 없고 네. 저의 힐링 방법 중 하나예요. 재밌죠. 저는 그냥 네. 이렇게 틀어놓고 그 이 시간에도 이렇게 라이브로 열심히 일하고 라이브니까.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뭔가 약간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도 진짜 이렇게 둘이서 이런저런 나름 또 깊은 대화까지 또 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네. 좋았고 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듣고 불렀던 그런 노래 그리고 그런 선배 가수께서 이렇게 또 라이브까지 해주셔서 저는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네.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늦게까지 또 이렇게 시청해주신 팬분들 그리고 또 야작실 보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도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 또 거실 혹은 내방 혹은 야외 어느 곳에서 이렇게 야작실을 청취하고 또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저희 현식님하고 또 저하고 함께 한 시간 동안 편안하게 떠드는 모습 함께 힐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 또 새로운 날을 잘 맞이하셔서 비 오는 이 찝찝함 속에서도 함께 살아남는 하루하루가
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끝곡으로 어울리는 노래네요. 2AM의 잘가라니.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잡생각으로 돌아올게요.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할 얘기가 있단 너의 말에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려서 겨우 태연한 척 전화를 끊고 가기 싫은 발걸음을 옮겼어. 저기 선이가 오는데 내 눈을 왜 피하는데 내 예감이 제발 틀리길 바래. 잘 살 수 없는 내게 제발 이러지 마. 나는 잘못한 게 없다면서 그래서 더욱 미안하다면서 너를 다 잊고 나같이 착한 사람을 만나 행복하라 했어. 그리고 돌아서는데 돌아서 멀어지는데 나는 네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잘 가라니 널 두고 어떻게 잘 가 잘 살라니 너 없이 어떻게 잘 살아. 네가 곁에 없는 내가 어떨지 알잖아. 잘 갈 수 없는 잘 살 수 없는 내게 제발 이러지 마. 너밖에 모르는 날 두고 돌아서면서 돌아서면서 잘 수 없는 잘 살 수 없는 내게 제발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름에 대한 잡생각. 내가 제일 사랑하는 할머니가 지어주신 내 이름. 할머니 사랑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이름은 수풀림, 거물현, 먹을식이야. 똑바로 말해도 거꾸로 말해도 같은 내 이름 이현이. 네, 이번 주 잡생각은 이름이죠. 네, 이름에 대한 잡생각 바로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 재밌네요. 오늘도
할머니가 네,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 네. 할머니가 지어주셨구나. 할머니 보고 싶다. 네, 좋네요.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 자, 두 번째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이름 스풀림 거물현 먹을식이라고. 네, 저랑 저희 멤버가 한번 이렇게 장난을 쳤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이 임현식인데 나랑 다른. 저는 맛길임의 맛길임의 빛날현 밝을현의 심을식입니다. 네, 오랜만에 한자 써볼까? 네. 오랜만에 한자 쓰니까 이상하다. 네, 맛길임 빛날현의 심을식입니다. 네. 빛나는 이름. 자, 세 번째는 똑바로 말해도 거꾸로 말해도 이현이. 네. 이현이님. 이현이. 네. 이름 이렇게 이런 이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귀여운데요, 현이. 현이 귀엽다. 네. 현이 안녕. 네. 계속해서 이름에 대한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 보내주세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이름이 잡생각이니까 오늘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는데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저, 그, 오형제 있잖아요. 오형제 중에 5호. 네. 정종범. 네. 이 친구가 오늘, 이 친구는 골프선수인데 오늘 우승했어요. 그래서 불러주고 싶었습니다. 종범아, 축하해. 네. 이름이니까 한번 불러봤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7117번 정보 이용료는 한 통에 100원이고요. 야간 작업실이라고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수요일 야간 작업실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좋은 선배님과 이렇게 진짜 진지하게 깊은 얘기도 나누고 뭐 이것저것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또 저희 한식구니까 뭐 계속해서 뭐 B2B랑 뭐 2AM이랑도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너무너무 반갑고 또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빨리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네. 내일은 또 우리 매력 넘치는 기탁씨 승윤씨 만난 날이죠. 일절 만에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예정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파자마로 드레스 코드를 정했습니다. 저희 의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파자마와 함께 또 어떤 일절들을 들려드릴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뭐 부르냐고. 네. 다들 또 좋은 곡으로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 기탁씨 승윤씨와 함께하는 일절 만에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야간작업실은 매일 오후 4시 그리고 밤 10시에 재방송되고 나우웹에서는 언제나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끝곡은 폴킴의 폴킴씨의 초록빛 듣겠습니다. 다들 잘 자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사람도 깜빡이고 서 있지만